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2015년이 불과 20날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12월의 공연 일정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12월 공연 일정을 전해드릴게요. 문화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2월엔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인기 가수와 관객이 하나 되는 열정적인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릴 콘서트입니다. 최고의 공연 킹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체조경기장 공연은 조용필, 싸이, GOD, 성시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싸이의 온라인 스탠드 2015가 24일부터 26일까지, GOD 콘서트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성시경 연말 콘서트 마지막 하루는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미 매진된 조용필 씨 콘서트는 바로 내일 진행된다네요. 이외에도 리쌍, 혁오, 컬투, 이승철, 임재범, 바이브, 케이윌, 부하솔, 거미 등 인기 가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네요. 또 특이하게 예매하려면 성인 인증부터 해야 하는 19금 콘서트도 있고요. 박진영 씨와 DJ Dio 씨가 바로 그 콘서트네요. 반면에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보다 차분히 앉아서 관람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연극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연극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죠. 연애나 남녀 사이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작업의 정석, 극적인 하룻밤, 연애의 목적, 옥탑방 고양이, 연애를 부탁해 등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범죄 및 스릴러,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에쿠우스, 쉬어 매드니스, 엘리펀트 송 등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또 다 잊고 한바탕 웃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어나 배꼽, 늙은 도둑 이야기, 죽여주는 이야기 같은 코미디물을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네요. 또 이번 연말만큼은 연휴 때보다 더 품격 있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뮤지컬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최정원, 아이비, 이종혁 씨 등이 출연하는 시카고나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 라민 카밀루가 내한에 공연하는 레미제라블도 인기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벽을 뚫는 남자, 프랑켄슈타인 등의 공연이 있다네요. 엄청난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풍성한 연말 보내시기 바래요. 새 달력 받거나 신년 다이어리 사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바로 공휴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6년 공휴일은 며칠일까요? 올해와 같은 66일이지만 명절 연휴가 비교적 긴 편이라고 해요. 특히 1월 1일이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지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연휴가 시작되고요. 2월 설 연휴에는 설날이 월요일이라 일요일과 겹쳐서 주말과 설 연휴 그리고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 6일 토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네요. 또 9월에 있는 추석에도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라 주말까지 연휴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황금 연휴 고려하셔서 1년 계획 세우시면 좋겠죠?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 상위 1% 귀족이지만 전신불구의 필립과 하위 1% 무일푼 백수 드리스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 언터처블 1% 우정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함께 있으면 나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신가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를 골라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